플러스의 최인정입니다. 은행권 유동성 위기의 벼랑 끝에 물렸던 스페인이 주말 동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큰 힘이 됐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부터 사자에 나서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1%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주식을 사 담은 반면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주식을 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간 손실폭을 좀 줄이고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단기 수익률로 좀 잘라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센투자플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안전한지 봐드릴 거고요. 또 향후에 이 종목 사고 싶다 하시는데 그 종목이 과연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는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크게 열어놓고 있을 텐데요.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전화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6-3366-0110번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장이었는데 기분 좋게 장이 출발이 됐고 여러분들의 종목도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 유진자증권에서는 한국전력입니다. 전기요금 인상한 부결은 인상률에 대한 부결이며 인상 자체에 대한 부결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다소 긴 제목이었는데요. 전기위원회의 13.1% 전기요금 인상한 부결은 13.1%에 대한 부결이지 인상에 대한 부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6월 8일 임시로 열렸던 전기위원회는 한국전력이 제시한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부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인상안을 수정하여서 다시 한번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결정 방법은 한국전력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전기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는 관련 없이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 증가 추세는 전환될 전망입니다. 2011년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은 일본의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 대체재인 천연가스 수입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2011년 일본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량은 아시아 천연가스 거래 시장의 스팟 물량과 비슷하여 일본 천연가스 수입 가격은 2011년 초 대비 2011년 말에는 55% 상승을 했습니다. 4월 이후 일본의 원전 가동은 이미 모두 정지되어 천연가스 수입량은 추가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정상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10% 하락하면 연간 천연가스 관련 비용은 1.6조 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 현재까지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어도 천연가스 도입 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 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천연가스 도입 단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면서 목표 주가는 2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SK증권에서는 현대산업입니다. 디벨로퍼가 불황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디벨로퍼의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황기의 주택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디벨로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로 압축해서 보면 주택가격과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분양을 연기하거나 낮은 분양가격을 감안하더라도 일종의 칩칙 제품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칩칙 제품 중심의 디벨로퍼가 가진 장점은 분양률 회복과 그리고 공급 물량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수익성 하락입니다. ROE의 하락 추세가 좀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ROE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 지속되었던 현대산업의 PBR 밸류에이션 하락은 고마진 자체 사업 용지 감소와 장기적인 ROE 하락 전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용지 구매가 재개되고 빠른 착공으로 연결되면서 현대산업의 장기 ROE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연간 4천억 원 수준의 용지 구입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3년 이후의 ROE는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지속적인 밸류에이션 하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면서 목표 주가는 27,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선 SL입니다. 주 고객의 볼륨카향 납품이 임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납품 스케줄 안에 해답이 있다는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주 고객의 볼륨카향 납품 임박으로 최근 빠른 주가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L은 시보레의 말리부 후속에 헤드램프를 전량 공급하는데 5월 미국 출시로 4월부터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리부는 미국에서 2011년 20만 대, 5월까지는 11만 대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또한 SL은 신형 산타페에 대해 국내 생산분에 헤드램프를 제외한 모든 램프를 공급합니다. 이 신형 산타페는 향후 미국, 유럽, 중국에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납품 물량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SL이 독점으로 램프를 공급하는 기아의 신형 포르테도 곧 출시되고 아반떼 MD가 7월부터 현대 중국 상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에 향후 SL의 매출과 수익성은 탁월하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이어 시보레도 유럽 판매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와 경기 침체로 유럽 자동차 시장은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럽에서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시보레 역시 판매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시보레는 유럽 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GM은 각 지역의 특정 브랜드로 시장을 공략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시보레 글로벌 모델인 크루즈, 말리브, 스파크, 올랜도 등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시보레의 글로벌 모델 스파크, 크루즈, 말리브의 전량 납품하는 SL에게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법 이익 안정화와 투자 심리 긍정적인데요. SL의 지분법 이익은 14개 계열사로부터 인식되어 변동성이 높은데 올해부터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한 낮은 가동률이 정상화됐고 품질 문제 그리고 생산 라인 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용이 소멸되어 지분법 이익 계산은 2분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라 하면서 목표 주가 2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한국전력, 현대산업, SL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센 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센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상담 센플러스 오늘은 어떤 종목상담이 먼저 이뤄질지 먼저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 텐데요. 02-3153-2610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예. 예, 서울 반도체를 얼마에 몇 퍼센트나 들고 계신지요? 2만 500원에 20%요. 2만 500원에 20%를 들고 계세요? 예. 2만 500원에 사셨으면 작년도 말쯤에 매수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 사셨어요? 또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예. 일주일? 최근에는 서울 반도체가 2만 500원까지 내려갔던 적이 없었는데 2만 500원이 매수가가 맞으신가요? 아니, 먼저 번에. 예. 10%를 18,500원에 사가지고. 아, 예. 샀군요. 그러셨어요? 18,500원에 예. 조금 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신 거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서울 반도체를 꽤 오랜 기간 들고 계셨겠습니다. 예, 예. 예, 서울 반도체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점이 이렇게 서울 반도체가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뭐, 회사가 뭐 괜찮고, 앞으로 좀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매수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서울 반도체를 이렇게 오래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예, 예. 예. 예, 서울 반도체 주가도 뭐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고 지금 오늘 종가가 21,850원. 최근에 아무리 많이 빠져도 2만 원이 더 내려가지는 깨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가 그래도 좀 바닥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기는 한데 언제쯤 올라갈지가 관건이겠죠. 예,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어떤가고요. 예, LED 시장 전망을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예. 언제쯤 목표가를 또 얼마쯤 잡아보면 좋을지 함께 봐드릴까요? 예, 예. 예, 지금 물량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어떻게 추가로 더 사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풀어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입니다. 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확고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만 원 밑으로 쉽게 내려가지가 않죠. 최근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 800원을 저점으로 꾸준히 기관 그리고 개인들 외국인이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ED 산업에서는 대표주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LED 광원을 만들어서 이제 조명, 신호등을 비롯해서 LED TV에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LED TV 쪽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는 4만 원 부터 하락을 해서 최근에는 많이 하락했을 때 이제 18,950원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서울 반도체의 장래는 밝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아직은 실적 대비해서 회사가 조금 큰 구간입니다. 서울 반도체가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3만원, 4만원 그리고 외국계 펀드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서울 반도체가 IR을 통해서 보는데 1년치 영업이익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집중 매도 종목이 돼서 지금 주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LED 교체 수요 같은 경우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경기가 좋으면 이런 교체 수요 같은 게 앞당겨지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서 좀 이익이 나야 이런 수요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500원이라고 하시면 아주 좋은 가격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1년에 최근 한 400억 정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1000억 정도 벌어들였던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요 수준이 되려고 하면 2010년같이 좀 지수가 올라오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LED TV 그리고 조명 그리고 자동차 백라이트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들의 LED가 조금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는 시기가 와야 될 텐데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1000억대로 영업이익이 복귀를 한다고 보면 지금 영업이익 수준에서는 한 3조까지 그러니까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5천원까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잠재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 상황을 조금 보면 하반 경직성은 보시다시피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를 보면 최근에 이제 지수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락 없이 이렇게 횡보 그리고 박스권 구간에서만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게 OCI나 서울 반도체 같이 성장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이렇게 단기로 올라가는 구간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실적은 나오지 않죠. 시총 1조 2천억 정도 되는 서울 반도체가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 아직은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매매하시는 패턴을 조금 봤을 때는 뭐 조금씩 사서 모아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약간 고 PER이긴 하지만 실적이 분명히 올라와 줄 거다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이 3만 원까지는 중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LED TV 쪽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런던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한 3만 원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내년 후년까지 특히 전방 산업 자동차 IT 모두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 해발 변수만 조금 수그러든다고 하면 4만 원까지도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 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열 연구원님,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하반 경직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한 개 정도 있는데 하반 경직성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거 밑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받쳐줄 만한 매물대가 없죠. 지금 2만원에서 꾸준히 받쳐주고 있는데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안 좋은 특히 중국 쪽에서도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서울 반도체의 주가가 한번 매물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 다음번으로 막을 수 있는 데는 만원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요들이 잘 막아준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잘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50%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봐드리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아바콘데요. 8,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5%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0810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열심히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홍 팀장님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네. 말씀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 지금 패널값, 그러니까 패널값이 반등이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런 이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패널 값의 반등이 좀 지속이 된다라면 아바코에 대한 상승도 좀 지속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라면 수율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패널 값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패널 값, LCD 패널 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권사 리포트를 이제 확인하시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상당히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이 왔을 때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차전 저항대죠. 한 8,500원, 그러니까 8,400원에서 8,500원 라인에서 한번 좀 접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와 지금 흐름 자체를 좀 동행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자체도 한 25,000원 수준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좀 쉬어가기 흐름이 나온다라면 아바코도 같이 쉬어가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장기 평선이겠죠. 240일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40일선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0일선, 120일선, 그 다음에 보시면 481선까지 모든 장기 평선이 다 위에 지금 포진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저항대가 두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번에 뭐 9,000원 이상 뚫어서 10,000원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400원 정도 수준이 온다라면은 그때는 좀한번 매도하신 이후에 흐름을 다시 지켜보시고, 일단은 흐름을 다시 지켜보신 다음에 뭐 돌파한 뒤에 뭐 지지를 받을 때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400원 수준에서 일단 1차적인 좀 매도를 하시고요. 밑으로 꺾인다라면은 지금 보시면 3일선이겠죠? 7,600원, 7,600원 이탈이 될 경우에는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뭐 비중이나 지금 전반적인 뭐 흐름으로 봤을 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좀 기대를 하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을 볼 텐데요. 미래 나노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5111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매수가가 6,300원이시고 비중이 많으세요? 60%를 들고 계십니다.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또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이 풀어주십시오. 예, 미래 나노텍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잘될것 같습니다. 미래 나노텍의 주력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패널하고 백라인 유닛 사이에 필름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필름들 같은 경우는 런던 올림픽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TV 수요가 증가를 한다고 보면 미래 나노텍이 물량을 조금 2분기, 3분기까지는 좋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필름 업체들, 뭐 미래 나노텍이니 3M이니 신화인터텍이니 이런 업체들을 매매하는 건좀 좋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미래 나노텍이 하고 있는 거는 백라인 유닛이라고 하는 빛을 쏘는 물질과 LCD 패널 사이에 필름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BLU라고 하는 백라인 유닛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필요할까요? TV나 LCD 패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LED 쪽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물량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이미 많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신화나 미래나노텍이나 뭐 3M이나 모두 제품 단가 ASP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죠.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옛날에 100억 넘게 벌어들였던 미래나노텍이 최근 같은 경우 200억 넘게 벌어들였네요. 200억 넘게 벌어들였던 미래나노텍이 최근에는 83억, 기술력은 좋아졌는데 마진 율은 더안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이 줄었냐? 매출액은 별로 줄 일이 없었죠. 그만큼 경쟁이 심화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간다고는 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는 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고서 홀딩하시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겠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 심리 상황을 조금 보면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죠.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체는 개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중간중간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6,3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와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손절라인 6,000원으로 두시고 짧게 매매를 하시면서 미래 나노텍보다는 이제 구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판매 단가가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경쟁이 조금 치열하지 않은 사업에 있는 종목군들로 좀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을 볼 텐데요.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매수를 하면 어떨까요? 하셨는데요. 홍희진 팀장님 둘 다 네. 봐주셔도 되고요. 한 종목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매수해도 되는지 처음이라 오늘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스페인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구제금융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이래 처음으로 반등이 나온 부분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만큼 지금 스페인의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증거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뭐 지금 자금 지원이 들어가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유럽발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면 아무래도 대형주의 하락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뭐 최근에 뭐 낙폭 과대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패널과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가격을 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먼저 하이닉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점, 지금 보시면 올해 30,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는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죠. 2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하락률이 좀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또한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21선에 대한 안착이 좀 이루어져야만 추세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21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거래량이 뭐 그렇게 뭐 대량으로 실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뭐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20,000원대 초반 가격을 좀 준다라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21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매수가 좀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패널값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기 3중 바닥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또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랑은 좀 다른 그림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는 외바닥으로서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 동서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에 대한 지지를 세 번이나 좀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3일 연속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매물대에 대한 소화가 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매물대 한 24,000원 이상권에서는 좀 강한 매물대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지금 3일선 가격이겠죠. 한 22,000원 라인까지 가격을 주지 않는다라면 좀 접근하시지 않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2,000원 가격을 준다라면 그때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21선에 대한 안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좀 빠져갖고 2만원대 초반 가격이 온다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예당인데요. 예당을 오늘 두 분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두 분의 매수가를 둘 다 공개를 좀 해볼게요. 먼저 보내주신 분 5153님이시고요. 예당을 1,500원에 1,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가 어떨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또 문자에 남겨주셨네요. 이분 거를 기준으로 좀 봐드릴 텐데요. 4929님께서도 예당을 1,515원에 30%를 사셨다고 합니다. 신고가 갱신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알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박성현 의원님. 예, 보통 신고가 갱신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최근같이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당의 구조를 조금 보겠습니다. 예당의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공영, 매니지먼트나 음반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주력 상품이라고 하긴 조금 뭐라고 하죠. 이제 소속 가수들을 조금 보면 뭐 임재범 씨나 조관우 씨나 알리 씨나 이렇게 해갖고 좀 인기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의 공연이나 음원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조금 일으키고 있는 구조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폭을 많이 줄였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2억 적자가 났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52억, 근데 올해는 6억 정도. 그리고 2012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거란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속 가수인 알리와 임재범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지도가 많이 상승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공연 그리고 음원 서비스 상에
시장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모두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의 예당 또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지수가 약세일 때마다 좀 강세를 보여주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좋은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보여왔던 예당 같은 경우에는 1000원대를 급하게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1차 매물을 조금 소화를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양봉과 음봉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닝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어려운데 지금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갔는지 알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횡보를 보였던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2,500원 수준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지금 시장 상황과 많이 좀 지켜봐야 될 변수들이 많이 있고, 특히 어닝 변화가 상당히 심한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체크해야 될 명목들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스캔들이 난다거나 공연 자체에서 무슨 실수가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급변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1,530원 그리고 1,5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한 1,700원, 1,800원 정도까지만 수익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좀 급하게 올랐다가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주 걱정을 조금 하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음봉 도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린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1,350원 최초 장대 음봉을 훼손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홀딩으로 가시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당을 봐드렸는데요. 1,350원 손절가로 정하시고요. 한 1,700원대에서 수익을 실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조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예,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시청자님은 시청 잘하고 어떤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대한제강인데. 예. 그것을 좀 사고 싶은데 어떻는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대한제강을 매수하고 싶으시다고요? 들고 예, 계신 건 아니고요. 예, 예. 대한제강을 사셔서 수익 실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앞전에 한번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좀 예. 수익을 보셨던 분들께서 다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예. 언제쯤 매수를 하셔서 얼마나 수익을 보셨습니까? 아, 작년 6월달 해가지고요. 예. 6월 말경에 해가지고 2월 초에 매매하는 것 같는데. 오, 그럼 거의 뭐 몇 배 이상 수익을 보셨어요? 아니요, 몇 배는 아니고 한 500주 사가지고 120만 원. 아우, 그러셨어요? 예예. 예, 한번 이렇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예. 대한제강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때마다 이렇게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아, 그래서 사고 싶어서 자꾸만 물어본다입니까?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대한제강을 매수하시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매수를 하셨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예,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 좀 하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해가지고 한 7개월 가까이 있었네. 대한제강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회사에 그랬는데, 종사하고 계신 분이. 예예. 예. 근데 이제 요번에도 8,000원대에 자기 아는 사람은 샀다고 그러는데 내는 그때 안 샀거든. 예. 좀 더 내려가면 살까 싶어가지고. 어, 예. 예예. 그런데 6,300 얼마까지 내려갔었는데 예. 막 못 샀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7,050원인가 이랬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좀 뭐 그래도 좀 사면 될라나 싶어 갖고 물어본다니까. 아, 우리 시청자님이요. 매매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아하하. 예. 테레비를 매일 봐요. 투자를 굉장히 잘하세요.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투자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내나 1년 됐어요. 작년 6월 달에 그랬어요. 6월 말경에. 아, 그러셨어요? 대한제강 예, 예. 말고 다른 종목들이 뭐 포트에 담겨 계신지요? 아, 예, 예. 지금 풍산하고요. 예. 인프피아 오늘 좀 사고. 예. 아, 이스페타스 조금 사놓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큰 손실은 아니시고요. 예? 수익은 좀 보고 계신가요? 아, 지금 별로 예. 별로세요? 예, 예. 예. 근데, 낙엔락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32,800원 갔는데, 그것을 지금 이 시가에 내일이라도 사도 되는 거 한번,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문자로 네. 종목 상담 요청하신 분이 많으셔서요. 네, 예. 일단 오늘은 문의하신 대한제강만 좀 봐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다음 다시 번에 전화드릴게요. 예, 전화를 주시던지 문자로 요청을 예,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꼭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예, 잘 들어보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홍 팀장님. 예. 네.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뭐 시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뭐 단기냐 아니면 중장기냐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철강업체겠죠. 철강업체인데 그러니까 주력으로 어떤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데 철근에 대한 매출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면 상당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근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철근 같은 경우에는 건설, 그러니까 건설 쪽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증가가 돼야만 가치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런 만큼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뭐 건설 경기가 좀 좋은 상황이 좀 나와주어야만 좀 상당한 조금 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값이 계속 빠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은행 부실의 원인 자체가 건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쉽사리 반등이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뭐 5년 이상 제가 볼 때는 뭐 5년이 걸려서 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갖고 접근하실 거 아니라면은 현재 국면에서는 굳이 좀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일단은 지금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건설 경기와 상당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좀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 21선 좀 아래 구간이겠죠. 한 6,500원 그 가격을 준다라면은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도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좀 21선을 좀 강하게 지켜낸다라면은 업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급만으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 참 잘 되신 분이라면요. 21선에 대한 지지가 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은봉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은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가 대비 지금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 차익 실현에 나서려고 하는 세력이 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캔들 모양이 밑꼬리가 달리거나 양봉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6,500원 정도 가격을 준다라면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과 그 다음에 지금 21선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캔들 모양이 밑꼬리가 달리는 흐름 혹은 양봉의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7,050원이잖아요. 6,500원까지 주가가 좀 밀렸을 때 사시거나 21선을 확실히 지지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대한제강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또 빨리 보겠습니다. SNW를 봐드릴 텐데요. SNW를 3,41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오늘 종가 수준에서 매수가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100%입니다.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손절가를 알려드리면 손절가는 예. 3,200원입니다. 그냥 정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SNW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을 때 뭐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단조나 산업 부품,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볼트나 밸브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움직이고 있는 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죠. 김두관 테마랑 그리고 지금 현재 가덕 도시공항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벨로프 이제 21선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갭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전일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한번 갈 준비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죠. 중장기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래가 한번 크게 들어왔죠. 전 거래일에 거래가 한번 크게 들어왔고 아직까지는 그 거래가 크게 들어온 부분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갭이 발생을 했고 전일에 이제 큰 폭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줄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이나 개인들의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뉴스나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테마가 좀 붙여준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도 일단은 많이 올라가면 엔벨롭 상단 이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엔벨롭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술적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가능하지만 여기서 크게 뭐 15%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을 하면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 갭을 훼손하게 되면 다시 한번 원위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갭을 만드는 과정 자체
자체에서 어떤 테마가 작용을 했거나 뉴스가 작용을 한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발성 이슈로밖에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봐도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유리할 만한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시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대신 정보통신을 봐드립니다. 1,000원에 50%를 사셨습니다. 이 종목을 가져가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종가가 1,075원이니까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주가 급등 사유가 없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왜 사셨는지 좀 그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급등하니까. 급등하니까 사셨다면 투자 습관을 바로 좀 잡으시는 게 좋겠죠. 예. 실적 우량주, 앞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 쪽으로, 아니면 수급을 100% 잘 버실 자신이 있다면은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뭐 주가 급등 사유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 상당히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 자 일단은 지금 매도가를 좀 정해드릴게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봉상 240분봉,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040원이죠. 1,040원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목표가 자체는 일봉으로 좀 세워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차적으로 지금 넘어야 될 산이죠. 5일선 1,100원 라인인데, 그 라인에서 이탈이 될지 아니면 뛰어넘어서 1,200원까지 갈지 예측하는 건 무리겠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가, 아니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한데, 일단은 1,040원 이탈신에 일단 전량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1,100원 정도를 좀 잡으시고요. 절반 정도를 그 라인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1,200원까지 가져가신다는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 보면은 웨싸이 지금 시대통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삼성 SDS라든지 뭐 이런 삼성 SDS나 SKCNC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 규모 자체가 워낙 좀 작죠. 그런 만큼 뭐 기업 가치로 보고 뭐 장기 투자의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1,040원 손절가, 아니 1,040원 매도가만 좀 잘 기억하셨다가 이탈시는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는 전략이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받을 종목은요, 7646님께서 보내신 대한해운입니다. 9,78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어요. 예,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도 아니죠. 2011년 이후로는 상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의 이유는 BDI 지수가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뭐 3,000선 이상에서 있던 BDI 지수가 지금 1,000 미만으로 내려와 있고, 이런 것들은 수익에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버스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를 계속 운행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줄고 있는 과정이죠. 특히 주력이라고 하는 뭐 천연가스나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의 물량이 조금 줄어서 직접적인 좀 타격을 받고 있고, 이런 배들 대부분 다 렌트죠. 렌트를 한 배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이자를 물을 만큼의 영업이익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 이자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방산업이 호조를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배를 매각을 하기에는 원가도 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은 구조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위기에 좀 봉착을 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조선사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울 수 있고 해운사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조선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양플랜트라고 하는 신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찾았지만,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성장 동력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죽어가고 있는 사양산업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면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9,780원이신데요.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시면 8,000원대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털고 나오셔서 조금 더 성장성이 있고 기존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기존 산업이 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해운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매를 너무 많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해운에 대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산성 LNS를 사신 분이 계시네요. 8501님이시고요. 매수가가 6,040원이십니다. 비중이 30%신데요. 단기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자, 일단 보시면요. 지금 뭐 주기세포 관련주, 뭐 삼성 PLC에서 사명이 좀 바뀌었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전고점이죠. 지금 5월달 초에 형성이 됐던 전고점 라인, 그러니까 6,700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지금 가격대로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이평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120일선이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도 480일선에 대한 돌파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세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저항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은 시점에서 일단은 매수세가 있지 매도세가 있지 좀 싸움 중인데 상당히 좀 힘겨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띄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500원에 대해서 지금 쌍바닥이죠. 이게 보시면 W자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패턴이 완성된 이상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6,7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요. 6,700원 돌파가 되고 나서 120일선에 대한 안착이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라면은 주가는 한 차례 레벨업이 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아무래도 6,700원에 매도하신 다음에 7,000원 라인에서 좀 비싸게 사시더라도 그 라인이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거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00원 일단은 매도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밑으로 만약에 좀 빠진다라면은 매수하신 가격을 매도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이었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날 주식시장에 올라서 이제 향후에 내가 가진 종목은 수익률이 어떨지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서 봐드리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27,500원에 100% 가지고 계신데요. 사신 가격대에서 10% 정도 수익을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시간을 알려드리면 한 7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냥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덕산 하이메탈이 좀 가려고 하면은 삼성이나 뭐 LG를 비롯한 투자 소식들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연초에 좀 많이 나오죠. 1월달, 2월달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1, 2월달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일단 하반기나 뭐 3분기 정도 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변수들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드린 말씀이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메리트는 있죠.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AMOLED 고순도 재료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OLED 산업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이 가장 먼저 AP 시스템과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그리고 특히 신성장과 연관된 산업들 자체가 그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 27,500원 대비해서 상당히 하락을 했지만 지금 가격에서도 그리고 사신 가격대에서도 분명히 메리트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린다고 하면 덕산 하이메탈은 2만 원 밑에서는 거의 기관이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만 원 이상에서는 웬만하면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의 최대 약점이라고 한다면 비싸다는 거죠.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성장성이 있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고평가인 상황입니다. 23,550원인 지금도 주가는 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전에 말씀드린 서울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워낙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로 그쪽 업계에서는 분명히 알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AMOLED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대장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AMOLED 테마가 언제 부각될지는 알 수가 없죠. 뭐 주기적으로 연초에는 좀 부각이 되어 왔는데 연말이 될지 그리고 3분기 시즌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2분기, 3분기까지는 코스닥 쪽에서 실적이 조금 잘 나오기는 어렵죠. 대부분의 업체들 자동차나 IT를 제외한 이런 작은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4분기까지는 들고 가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박스권은 확실하게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좀 크죠. 2만원부터 3만원, 2천원 정도 사이를 박스권으로 설정을 하시고 중단해서 사셨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없이 조금 가격 기간적으로 인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이라는 말이 아닌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인내를 더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30만 6,800원에 15%를 사셨는데요.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나은지를 물어보셨어요. 6547님의 종목입니다. 자, 글쎄요. 매도를 하고 갈아탄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내가 기다렸던 종목이 팔았는데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수급 자체의 문제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0만 원대였으면 아무래도 29만 원이나 30만
3천만 원 근처가 이탈이 되면 그때 리스크 관리가 조금 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끌고 오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일단 저점은 양호하게 지지가 되고 있죠. 근데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뭐 하락 추세 같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 추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하방 경직이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26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이 주가는 고점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물량은 지금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26만 원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겠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26만 원대와 27만 원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29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금 이평선이겠죠. 지금 보시면 121선이 좀 틀어줘야 중장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26만 원이 종가상에 이탈시는 그때는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29만 원. 근데 29만 원 돌파가 상당히 좀 쉽게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돌파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전고점 까지겠죠. 31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3만 원 정도까지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대예요. 23,700원 비중이 40%로 적지는 않으십니다. 0876님 종목 지금 받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 전인대 시즌 근처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첨언을 또 드리자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이 이제 중국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는 전인대의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한 12월쯤 사서 전인대 때 팔겠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인대 때 사서 전인대에서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는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매수 패턴 전략을 잡아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만원대 위에서 특히 전인대가 나오고 있는 1, 2, 3월 달에는 매매를 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전인대가 있을 때쯤 되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소재 철강 쪽 그리고 기계 쪽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수혜를 받는 시즌은 이제 정책 변수가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6개월 후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이 좀 급격하게 돌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여기서 한번 가준다고 하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수하신 가격대인 2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국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23,000원부터 25,000원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중국이 정책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부양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손절을 논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17,000원대가 되면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비중 조금 더 늘려서 가져가시면서 2만원대에서 파실 수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조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종목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다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내일 좀 빨리 보내주시면 먼저 봐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 또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샘투자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